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죄도시 2의 영화 후기와 범죄도시 3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17년 10월 3일 범죄도시 1편이 개봉하여 내용은 2004년 하얼빈에서 조선족들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차이나타운으로 넘어와 금천구 강력반 형사들과 범죄 조직 간의 실화를 다루는 내용이었고 흥국 누적 관객 수 687만 9,841명이라는 메가히트를 기록하며 영화의 수많은 유행어들도 탄생시켰습니다. 근데 내 누운 줄 아니? 자, 받아.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그 아무나 씨발 다 존댔어 오빠. 다 존댔어. 어? 아유, 근데 욕을 계속하냐. 혼자야? 어, 아직 싱글이야. 여담으로 이 장면은 윤계상 씨의 애드리브였는데 마동석 씨가 애드리브로 받아쳤다고 해서 윤계상 씨가 놀랐다고 하였던 유명한 장면이죠. 하얼빈의 장첸 이후 범죄도시 2가 5년 만에 개봉하였는데요. 원래는 2020년에 개봉하여야 했으나 꼬시국 때문에 2022년에 개봉하였는데요. 현재 관객 수 400만 명을 돌파하며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범죄도시 2의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도시 1편의 가리봉동 소탕작전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08년이며 괴물 형사 마석도가 있는 금천구 강력반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용의자를 데려오라는 미션을 받게 되고 베트남 용의자들 뒤에는 무자비한 악행을 벌이는 강해상이 있음을 알게 되며 강해상을 잡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영화를 본 입장으로서 노스포일러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범죄도시 1편이 너무나 성공했기에 범죄도시 2편이 살짝 걱정되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밌습니다. 1시간 46분이라는 상영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마동석 배우님의 특유의 통쾌한 액션씬은 더 발전했으며 다소 잔인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다른 액션씬 또한 긴장감과 속도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범죄도시 2편의 빌런인 손석구 배우님의 미친 연기력 또한 영화의 인기에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1편의 장첸이라는 캐릭터의 임팩트가 워낙 강력했기에 장첸을 이길 무언가가 있어야 했을 텐데 충분히 그 점에 있어서는 손석구 배우님의 연기력이나 잔인한 캐릭터, 액션씬 모든 게 충족되었던 것 같습니다. 손석구 씨는 멜로가 체질에서 특이한 진상 CF 감독력, DP의 킹받는 보좌관역, 연애 빠진 로맨스의 작가역 등등 흔치 않은 캐릭터 해석과 연기력으로 점점 대중들에게 이미지를 알려왔는데 이번 범죄도시2로 무자비한 악역 연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우리 길가메 씨 형님, 1편보다 더 거대해진 피지컬로 묵직한 케이사다구 액션씬이 보기 좋았습니다. 마동석 씨만의 주먹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그 특유의 독보적인 액션씬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1편에서 죽은 줄 알았던 장희수의 등장. 참 연기 잘해. 장희수는 독사와 다르게 장첸과의 나름의 혈투도 벌였었던 인물이었으며 캐릭터가 워낙 매력적이라 다시 재등장시킨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쉽게도 1편의 춘식이파의 황사장, 황춘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범죄도시2는 아직 극장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이니 극장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범죄도시 2편이 상영 중인 가운데 벌써부터 범죄도시 3편의 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6월달부터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며 3편은 국제적인 마약 범죄를 다룬다고 하며 장소는 인천이라고 합니다. 배우는 악역으로는 이준혁 씨가 섭외되었고 아오키 문에타카 씨, 이범수 씨, 김민재 씨 등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범죄도시 2의 셀럽 추천 영상에는 이미 이준혁 씨의 인터뷰 장면도 있는데 3편에 출연할 것이라 그런가 봅니다. 여기엔 1편의 악역들, 장첸의 윤계상 씨, 위성락의 진선규 씨, 양태의 김성규 씨의 인터뷰도 있네요. 아쉽게도 3편에서는 전일만 반장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죄도시의 제작과 기획을 맡은 마동석 씨는 범죄도시 1편 촬영 전부터 이미 8편까지의 프랜차이즈를 계획 중이었다고 하며 1, 2편의 성공으로 인해 8편까지 롱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헐리우드 영화와 같이 흥행 잘 되는 장편의 영화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제는 범죄도시에 또 어떤 포스의 빌런들이 등장하게 될지 그리고 그 빌런들을 마석도 형사가 어떻게 때려잡을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